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추석 명절은 이 떨어진 가족과 고국이 더욱 그리운 때죠. 프랑스에선 해마다 동포들이 모여 한가위 맞이 한국 문화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K-POP과 한식 등 한류 인기 속에 이제는 현지인들도 한데 어울리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다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지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 손에 든 부채로 균형을 잡으며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합니다. 흥겨운 풍악에 맞춰 앞으로 뒤로 뛰어오르기까지 고난도 기술이 이어지면서 지켜보는 이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남사당 놀이가 파리에서 펼쳐진 겁니다. 공연하기 전엔 저희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이 공연이 잘 전달이 될까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재주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저도 긴장이 풀리면서 재미있게 공연을 했습니다. 호떡과 핫도그, 치킨 등 한국식 음식을 즐기려는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한인회가 마련한 한가위 잔치 한마당. 이틀 동안 우리 동포와 현지인 2만 5천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On a goûté tout ce qui est nourriture coréenne traditionnelle, donc c'était super. Et puis bah, les petits événements à côté, c'est sympa. Bah, j'aime bien, c'est pas trop serré. Et franchement, c'est joli, c'est bien. 2004년부터 해마다 프랑스 동포들끼리 모여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즐겼던 한가위 축제. 2016년부터는 문화축제로 규모를 확대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과 한식 등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현지인들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물론 풍무이놀이와 상모돌리기 같은 민속놀이까지 특히 한국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La fête de la moisson, la chuseok.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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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onnaît. Bah, c'est en cette période et je pense qu'en Corée c'est un jour férié aussi. Ouais, donc c'est vraiment important et c'est là où on se réunit avec la famille, les amis et voilà. Je trouve que vous apportez beaucoup à la culture française et que ensemble, eh ben, ça peut faire beaucoup de très belles choses. 신년 전만해도 이런 축제가 없었거든요 파리에서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K-POP도 붐도 하고 이제 한류가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 나간 게 있어서 일단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뭐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자랑스럽죠. 네. 이번 축제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행사도 곁들여져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느덧 파리를 대표하는 다문화 행사로 성장한 한가위 한국 문화 축제. 동포들은 앞으로도 고유 명절과 전통 풍습 등 더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한인회에서 하는 행사가 연간 5개 정도가 되는데 유일하게 한가위 행사는 그 현지인하고 현지인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한가위 행사입니다. 사실은 외국에 있으면 추석을 참 많이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추석 행사를 통해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대가족이 모이는 그런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음식과 덕담이 나누며 안녕을 기원하는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 프랑스 동포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 속에 현지인들과 어우러져 우리 것을 알리며 한가위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호주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오랜 국경 봉쇄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인들의 교류 활동이 추석 행사를 계기로 활기를 되찾길 기원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현장에 윤영철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떡방아 찢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너도 나도 절구공이를 든 채 체험에 나섭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호주 멜버른 동포 300여 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하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고 아마 어른들이 더 재밌지 않을까. 어렸을 때 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아이들은 글쎄 이렇게 민속놀이, 한국 민속놀이를 해본 적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차세대 동포들은 민속놀이를 즐기며 고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민속놀이 체험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포들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가요제와 K-POP 장기 자랑도 열려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크게 안 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 무대를 보셔서 되게 많이 떨렸는데 연습한 만큼 잘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잦은 국경 봉쇄와 경기 침체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호주 한인사회. 그간 동포들 사이의 교류도 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빅토리아주 한인회는 올해 추석 행사를 계기로 한인사회 교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교민 사회가 많이 침체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침체에 벗어나서 지금은 우리 한인회가 주도적으로 많은 행사를 통해서 교민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모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낸 동포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길 바라며 한인 사회의 활기가 넘쳐나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올해는 한인들이 브라질에 이민한 지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포들은 주로 의류업에 종사하며 뿌리내려 살아가고 있는데요. 소수 이민자 출신에서 시작해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면서 현지 사회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추석 명절 더욱 훈훈하게 다가오는 봉사와 나눔의 현장을 김수환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쌀과 김치부터 휴지에 라면까지 한 달어치 생필품들을 종이 상자에 차곡차곡 분류합니다. 포장을 마친 상자를 들고 빠르게 배송에 나섭니다. 거동이 불편한 한인 어르신과 형편이 어려운 동포 이웃 등을 위해 브라질 한인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나눔 봉사입니다.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도 동포들의 십시일반 기부를 통해 18개 가정에 13번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너무 됩니다. 또 더 가난한 사람 남은 거 남는 거 다 나눠줘요. 내가 모아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나도 안 버리려고. 그게 다 같이 먹고 살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눔은 생활용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파울로에 있는 한인병원에선 매달 마지막 토요일마다 동포 의사들이 재능 기부에 나섭니다. 평소 언어 문제로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기 어려웠던 동포들부터 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미뤘던 브라질인과 볼리비아 이민자까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무료 진료해 주는 겁니다. Eu venho aqui porque aqui é um lugar muito bom, muito ótimo, excelente. É muito, muito prestativo a gente, sabe? Dão toda assistência para nós, ajuda muito mesmo.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면 사실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절차적인 좀 복잡한 문제도 있어가지고 저희 같이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이게 한국말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여서 저희가 이걸 찾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기 힘들고 몸도 없고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좀 도움되는 게 그게 저한테는 좋다고요. 이처럼 한인 2세들도 동참해 동포와 다른 이민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기꺼이 봉사를 이어가는 모습에 한국과 동포 사회의 이미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러 방면에 이제 국가 선위 그런 것도 많이 되고요. 특히 여기 미 브라스 지역에는 약간 빈민촌인데 브라질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제 어찌 됐건 한국 사람 이름을 내걸고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코리아노가 너무 좋다. 기부 활동은 의류 업계에서도 활발합니다.
특히 최근 동포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브라질 의류협회는 한인사회에서 기부받은 의류 1톤을 상파울로주 사회지원국에 일괄 기증했습니다. 브라질 한인들이 주로 의류업에 종사하며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 만큼 현지 사회의 의류 기부로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Esse é nossa, é nosso piloto, tá? Então seria nosso primeiro, é, nosso primeiro evento e nos próximos anos pretendemos realizar outros mais. 낯선 브라질 땅에서 어려움을 딛고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온 동포들의 이민 60년. 다른 어느 이민자 사회보다 많이 나누고 봉사하며 현지 사회 든든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60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세계 곳곳 재외 동포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입니다. 이번 주는 입양인의 정체성을 직물공예에 녹여낸 스위스 입양 동포의 사연입니다. 양가족에게 받은 학대 아픔을 예술로 극복해낸 말루 씨는 방송을 통해 친가족을 꼭 찾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I was born in Korea and welcome in Switzerland at the age of four. From my childhood, I developed a passion for the mountains. The mineral structures and the different shades have become a source of inspiration. When I sit down in front of my machine, take my metal threads, my needle becomes the axis of the work and creation becomes a struggle. Passage after passage, a new textile emerges. 2008 et ça m'a permis d'aller chercher tout ce que j'avais enfoui au fond de toute mon histoire d'enfance et d'adoption qui se sont mal passées. Et grâce à ce travail, j'ai pu réussir à me découvrir telle que j'étais. Avec mon dossier que j'avais été recherché chez Terre des Hommes, il s'avère que c'était écrit que quand j'étais petite, les deux couleurs que je reconnaissais, c'était le jaune et le rouge. Donc voilà pourquoi cette pièce m'était particulièrement, ça m'a sensibilisée dans le fait que j'ai un côté très asiatique quand je travaille. J'ai remarqué que j'avais un besoin imminent de retourner dans ce pays qui sont mes origines finalement. Quand je me suis retrouvée devant le bâtiment de la Old
adoption. Le soir même, j'ai eu vraiment des émotions qui sont remontées de très loin. Et ça m'a reprojeté à des émotions difficiles qui sont remontées. Donc, et moi, je les remercie de m'avoir donné une chance de faire de ma vie quelque chose de différent que si j'étais restée dans le pays. Parce que je pense que ça m'a permis de découvrir d'autres visions du monde. Et puis, mais je suis très curieuse de revenir dans le pays.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더 많이 즐기시고 정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른들도 보고 싶습니다. 힘차게 힘차게 언제나 힘있게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스마트 TV로 YTN 실시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호주 지역 시청자께서는 LG 스마트 TV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LG 채널을 실행한 후 YTN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한국어 실시간 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륙별 YTN 채널 번호는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입니다. YTN은 재외동포 등 해외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